한밤중 여성을 노린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려고 한 건데 이 남성은 1시간 사이 두 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곽승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골목길로 경찰차가 연이어 달려갑니다. 경찰이 주변을 살피며 현장을 수색합니다. 지난 28일 밤 10시 20분쯤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는 겁니다. 경찰차가 있고 그 여성은 피를 흘린 것 같아서 A씨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에 올라탄 뒤 조수석의 여성을 폭행했고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. 첫 범행 40분 뒤인 밤 11시 A씨는 인근에서 또 다른 차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. 운전자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에 몰래 올라탄 A씨는 시동이 걸리지 않자 차에서 내려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.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인 척 접근해 차 키를 뺏으려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폭행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. 범행 이튿날 밤 11시쯤 경기도 화성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곽승한입니다.